눈길 닿는 곳곳, 세월의 두께가 느껴지는 작은 시골 마을. 몇 해 전부터 이 마을엔 젊은 청년들의 발길이 새싹처럼 피어납니다. 빨래지 돌려라. 빨래지 아니라고. 빨래지 돌려라. 빨래지 아니라고. 골목골목 키 큰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한산하던 마을이 수런수런 다양한 변화로 들썩이기 시작했다는데요. 산기술학교는 도시 청년들이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이곳 작은 시골마을 한산면에 내려와서 또 시골만의 또 기술이 있을 거잖아요. 전통기술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 2,700명이 살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마을. 누군가는 소멸의 위기를 말할 때 청년들은 이곳에서 희귀한 행복과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물러 앉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한산 사람이 되어주시오. 한산 지역이라는 이름을 잘못 떠서 그러나 한산이라고 져서 그러나 너무 인구가 없어서 너무 한산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운 거야. 주민들이 오랜 세월 굳건히 지켜낸 이 마을의 전통은? 청년들에겐 마냥 새롭기만 하고, 반대로 청년들이 뿜어내는 작은 호기심과 활력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시금 삶을 배우며 성장하는 마을. 이 마을이 바짝 궁금해지는데요. 금강하구와 서해바다가 만나는 길목에 넓게 펼쳐진 충남 서천군. 그중 한산면은 이름처럼 한산합니다. 저희 달래 보이시나요? 지금 안에 이게 껴가지고 안 보이는데 갔다 올게. 네 사료값 벌어올게. 안녕. 반려묘와 아침 인사 나누고 야무지게 장갑까지 챙겨 일터로 향하는 이 청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과서에서 배웠던 한산 모시. 그 1500년 전통의 모시의 본고장에서 이렇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추의령 씨입니다. 그나저나 출근길 참 멋집니다. 사실 여기 전에 여기가 그 마을 주민분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신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는 하에 원래 폐가였는데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전에 제가 19년도에 왔을 때 전에 그 코치님이 사셨어요. 근데 그때 엄청 좋았던 기억이 많았단 말이죠. 그때 파티도 많이 하고. 집에서? 네, 그 집에서 파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나가시게 된 후로 그냥 한 달 살기 집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저 좋은 집이 관리가 안 돼서 그냥 제가 들어가서 살도록 사는 걸로 됐습니다. 네. 그가 서천에 온 건 2년 전.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익숙한 길이지만 사시사철 매일 다른 풍경을 선물하는 시골의 자연은 늘 새롭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원래 대구 사람인데 거기에서는 뭐 대중교통 타고 뭐 그런 거 타면 쉽게 그 회사 앞까지 도착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여기서는 버스가 있다고 한들 제 출근 시간에는 없고,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타고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출근을 하곤 합니다. 예, 예. 가끔은 출근길에 하늘을 나는 겨울철새들과 눈인사도 한다니 이보다 더 묘한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두 바퀴를 굴릴 때마다 안겨드는 정겨운 시골 풍경에
자전거 소풍을 나온 건지 본인도 살짝 헷갈릴 즈음 회사에 도착한다라군요. 그의 회사는 오래전 2층 시골 다방이었던 공간을 개조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제 자리고, 이거는 저희 상기술학교 후드티예요. 예쁘죠? 네. 그리고 직장인 필수품. 엉덩이가 따뜻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엉따 반석하고, 그리고 업무에 집중을 높일 수 있는 헤드셋, 그리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담요, 그리고 노트북, 모니터, 뭐 이렇게 제 자리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뭐 커피, 음료 이런 도구들도 있고요. 당 떨어지면 먹는? 출근하자마자 대뜸 영상 촬영을 시작하는 의령 씨. 회사에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다른 직원들은 개의치 않는군요. 이들이 말하길 여긴 회사가 아닌 학교라고 합니다. 마을이 실험대학인데요. 저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실험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져 가는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에 봉착을 하고, 또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곳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나 지혜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나 어떤 전통 명인들에게 배워볼 수 있고, 또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들끼리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실천 공동체로 하는 것이 저희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도시와 시골, 청년과 주민들의 삶의 기술이 어우러지는 학교. 자, 그렇다면 요즘 청년들의 삶의 기술부터 한번 엿볼까요? 저희 소국주랑 제일 결합하기 쉬운 토닉워터, 소국토닉, 요거 ASMR로 나갔고, 크리스마스 칵테일이라고 아직 어디에서도 저희가 아직 밝히지 않은 칵테일인데 그거를 오늘 만들 예정입니다. 네. 출근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회사 채널에 올리기도 하는 의령 씨는 이 마을의 전통주인 소국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간 소국주를 이용해 개성 넘치는 칵테일을 만들어 왔는데요. 오늘의 도전은 어떨까요? 좀 더 가까이서 한 번 더. 야, 너무 독해. 너무 독해. 운전하세요, 두 분? 아세요? 뭐 한번 먹으실래요? 성공인지 실패인지 알쏭달쏭. 제작진의 평가는? 오, 그래요? 저는 지금 여기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 차라리 그냥 피치트리로 할까봐. 사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의 오랜 전통주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켜보려는 청년들의 애정과 노력입니다. 도시의 청년들이 맨 처음 마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16년 한산 모신 문화제에 청년 문화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 그 길로 눌러앉게 됐다는군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환대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소국주를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살면서 소국주라는 걸 알지 못했었는데 너무 맛있고 너무 매력적인 자원이었던 거예요. 문화기획자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이곳에서 재밌는 것들 많이 만들면서 지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던 와중에 여기 노란달팽이가 생기면서 더 많은 일들을 주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청년들과 시골 마을. 그렇게 한 번 시작된 인연은 계속 새로운 인연을 풀어냈습니다. 1500년 전통의 한산 모시에 반하고 그 다음엔 명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은은한 소곡주에 반하고 알면 할수록 이 마을의 매력은 끝도 없다 말합니다. 그 다른 술들은 보통 이제 술지거미가 약 좀밖에 없기 때문에 술이 밑에 위에 떠 있고 술지거미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술을 빈밥이 되게 비비다 보니까 술 찌꺼기가 위에 있고 술은 저 속에 숨어 있어요. 그 술 나오기 전까지는 맛을 모르는 거죠. 전통 항아리에서 익어가던 술을 직접 떠서 맛볼 기회는 흔치 않죠. 맛있어. 뭐지 이거? 아유, 이리 깜짝 놀랄 정도인가요? 근데 소곡주가 안전뱅이 술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맛있어도 조심조심. 오! 진짜 맛있네. 와. 술 안 좋아. 바지? 오, 뭔가. 술 아예 안 좋아. 몽근.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뭔가 맛있네요. 틀려요? 예. 틀립니다, 약간. 한잔 한. 기분일 수 있어요. 병에 담긴 술하고 여기서 떠는 술하고 똑같다 하더라도 맛은 기분 때문에 그래요. 아. 술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먹습니다.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서천군 한산면은 도시 청년들에겐 지금껏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새로운 삶의 교과서입니다. 네, 30년 동안 구전으로만 홍보가 됐던 거죠. 처음에는 쌀 12가마밖에 없었어요. 술 빚을 때. 지금 한번 사입이 이제 650가마, 700가마 정도 할 정도의 규모를 많이 키웠지만 규모 키우는 것까지 홍보하는 게 발로 뛰는 거죠, 발로. 그리고 고객에 대한 입소문으로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지 저희가 뭐 홍보를 했겠습니까? 뭘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런 분 전문증이 있으니까 이제 한 방에 가잖아요. 요즘 시대가 쉬워졌어요.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발로 술 한 박 쓰고 서울도 다니고 대전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맨 처음 청년들이 이 마을에 정착해 살아보겠노라 했을 때 주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어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을 때 그게 성과로 나타나니까 작은 성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이제는 뭐 정권을 주신다고 하실 정도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보다 그 마을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 공동체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김정혁 씨와 함께 마을에 삶기술학교를 세워보자 의기투합했던 김혜진 씨. 한산소곡주의 가치를 요즘 젊은 층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 삶기술학교라는 명칭에 걸맞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산에 지역 자원, 대표적인 지역 자원 중에 한산 소곡주가 있어요. 근데 그 한산 소곡주를 저희가 리브랜딩해서 좀 더 젊은 세대들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리테일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여기 서울에서, 도시에서 온 청년들이랑 같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도 많이 확산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하고, 근데 또 저희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네, 이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려고 여기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 관련한 회의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연말이라서 바짝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같은 상품이라도 어떻게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욕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산소곡주라는 전통주는 제사주로 많이 나갔었거든요. 이런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 제사주보다는 친구, 가족, 연인들이 먹는 와인처럼 전통주를 먹는 이제 저 MZ세대,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쁘게 패키징을 해서 판매를 해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 기념 버전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한산소곡주만의 매력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은 청년들의 노력이 포장지와 설명서, 디자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많이 찾으시는 물건은 아니죠? 소곡주라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저도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소주를 먹으니까요. 소곡주보다는. 하지만 그럴 때 뭐 소주를 몇 번 먹더라도 한 번은 소곡주가 생각나게끔 하는 거, 그게 저희 목표인 것 같아요. 1500년을 이어온 소곡주의 시간, 그 맥이 오래도록 이어져 가길 주민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마을 주민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댑니다. 지방정부 사업을 제안하는 편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의 주민주도로 된 사업 어떤 그런 제안들도 많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먹고 살 거냐라는 어떤 우려도 많으시고 그리고 많이 혼났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은 든든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자이자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삼기사클 젊은 청년들이 이 지역에 와서 내가 늘 가끔 얘기하는 얘기지만 100억이든 1000억이든 벌어가라. 벌어서 여기에서 벌어가면 벌다 벌 게 없으면 이 지역에 공기라도 싸다가 팔으라 갔다. 서울도 팔든 어디 갔다 팔으라. 팔아서 이득을 창출해서 거기서 먹고 살아라. 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 지역에서 뭔가 진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뿌리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만들어내고 그런 거 이제부터 하시면 청년들이 정착 초기 귀등대등할 때부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고마운 분들. 정혁 씨는 때론 후배처럼 때론 아들처럼 주민들 어깨에 기댑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그 주민자치 회장님이신데 우리 8기 9기 분들은 처음? 네, 처음. 아이파시 때 못 오신 분들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애착을 갖고 한번 여기 적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 물러 앉으세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야. 하나 사람이 되어주셔. 우리 학생은 내가 기대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30일날 노마드 센터에서 저희 연말에 자그마한 할 때 그때 다시 오실게요. 그래요. 다음에 봐요. 네. 청년들의 귀촌은 단순한 정착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을의 지도를 바꿔놨죠. 버려져 있던 마을의 빈집을 개조해 생활 공간을 만들고 이전엔 없던 미술교습소, 동물카페, 사진관 등이 마을에 새로 등장했습니다. 오래된 폐여관을 개조해서 마을호텔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다던가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향교인들의 유리매관을 청년들을 위한 코킹 스페이스를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은 마을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주민들은 진짜 고맙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어떤 젊은 친구들이 만들어지고 그 청년들에게도 그런 지혜를 같이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뻘 되는 세대격차 나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친구가 많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사하게 골목을 밝히는 노란 벽이 인상적인 건물. 이곳이 바로 청년들이 맨 처음 힘을 모아 함께 개조한 공간이라고 하네요. 이 시골 빈집들은 이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 대장이 거의 없고 이제 불법 건축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카페는 지금 현재 허가는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제가 무료로 음료는 제공해드리고 있고, 안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공간을 조금 다시 개조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안쪽에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거든요. 예. 비어있던 공간에 생기를 입혀주니 주민들에게도 고마운 공간이지만, 사실 도시에서의 주거 문제에 두통을 앓던 청년들에게도 이 공간은 숨통을 트여주는 쉼표 역할을 냈습니다. 이 공간도 5년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제가 처음 탄생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의 빈집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뭐 불법 건축물이어서 새롭게 뭐 부시거나 지을 수 없는 그런 곳들을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하나의 모델하우스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공간들이 다른 청년들을 주도로 19개 공간까지 확대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을 또 다른 청년들에게도 공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공간은 삶을 희망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삶기술학교를 통해 5천여 명의 청년들이 마을에서 꿈을 실험했고 그중 63명이 꿈과 함께 정착했습니다. 사진작가 류영준 씨도 그 과정을 거쳤죠. 사진 찍어요. 어디? 어디? 그냥 놀고 있어요. 동네 주민분이신데 저한테 사진 몇 장 받으셨어요. 아, 예전에. 예. 안녕하세요. 무슨 사진 받으셨어요? 전에 노란 달팽이 앞에서 사진 찍었잖아요. 네. 예. 그거 혹시 있었어요? 드렸는데? 몰라? 잃어버리셨나 보다. 아, 확인해. 예, 잃어버리셨나 봐요. 잠깐만. 나중에 다시 찍으러 오세요. 맞아. 이쪽으로 주세요. 파일. 아, 네, 좋아요. 가게로 갖다 드릴게요. 한산면에 정착한 지 올해로 4년째 된 영준 씨. 지금의 공간을 갖게 되기까지 그 역시 실패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빈집 많잖아 라고 물으며 그의 고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직업으로 갖게 되기까지 숱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한 사람이 한 공간에 온전히 스며들기 위해서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만들기 전에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인쇄소라는 걸 조금이나마 이어갈 수 있을까? 인쇄라는 게 좀 옛날에 미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뉴 미디어로 가보자. 그래서 우리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 공간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사진 찍으려면 읍내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말이 30분이지 서울로 따졌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거든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긴 해요. 네. 시골엔 비어있는 유휴 공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그저 빈집으로만 여기고 함부로 채우려 한다면 시골에 대한 예의가 아님을 이들은 귀촌을 쉬이 꿈꾸는 다른 청년들에게 단호히 귀뜸합니다. 반려묘와 함께 사는 추의령 씨 집에 동네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모처럼 온 집안에 시끌시끌 온기가 떠다닙니다. 나는 알로 와. 아니! 잡혔대요.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친해지려면 마주보고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통하는 진리죠. 삶기술학교 청년들은 정기적으로 한 밥상에 모여 앉는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삶을 배우는 수업인가요? 오늘은 감자 수제비하고 비빔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인 친구들 중에 세 명이랑 같이 저희 한산에서 나고 자라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이거 들고 얘기하네? 어쨌든 그런 식재료들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정성이 듬뿍 담긴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혜인이가 밥을 했거든? 근데 밥이 어때요? 어때요? 생쌀이야 얘들아. 진짜요? 어, 밥이 완전 망했거든. 나한테 막 뭐, 어? 검사가 탔었는데? 와, 맛있겠다. 아,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바로 이거 쌀이 움직이네. 바로 곁들여. 국간장이 없어가지고 가는 애들은 못. 아니 괜찮은데? 응, 맛있어요. 다들 지금 첫 번째. 시장이 반찬이라는 것도 옛말인가 봅니다. 청년들에겐 친구가 최고의 반찬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서울에 혼자 살 때는 또 각자 집이 있고 뭐 알바 끝나고 같이 뭐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제가 친구들하고 자취를 했었거든요. 다 각자 따로 살아요. 뭐 집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기는 여기 같이 묶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고 또 저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해먹고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은 자취할 때보다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혼자 방에서 솔직히 6시부터 여기 시골에서 많이 뭔가 할 게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는데 친구들이 있는 느낌? 여기에 친구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막 6시부터 끝나서 막 밤까지 할 거 없어도 다들 어울려서 놀고 같이 술도 소극주도 마시고 하니까 되게 행복한 생활을 심심하지 않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혼밥 혼술이 유행이라지만 역시 곁이 따뜻해야 삶이 포근합니다. Sad to see the last day I wish we had known. 다음 날 곁을 내어준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은 한산면의 또 다른 전통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4대째 저희가 지금 하고 계시는 서천 부채장 이광구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조 역할을 맡고 있고 안식구 되는 사람 유진순이라고 합니다.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와 함께 귀한 문화유산인 한산 공작 부채. 백제왕이 바뀔 때마다 살아있는 공작새의 깃털로 부채를 만들어 축하했다는 것에서 유래되어 10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장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수된 귀한 문화재입니다. 새롭죠. 저는 어렸을 때도 이런 거 안 했어가지고 거의 뭐 만들거나 이런 거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 마지막이었는데 그런 것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좋죠. 왜 안 잘려? 잘라야 돼요. 이거 눌러주면 안 돼. 눌러주면 큰일 나. 눌러주면 큰일 나요? 한산 지역이라는 이름을 잘못 떠서 그러나 한산이라고 져서 그러나 너무 인구가 없어 너무 한산해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운 거야. 젊은 사람들이 나도 손주가 손녀딸이 이런 20대가 있어요. 손자 손녀가. 그런데 그냥 알바만 다니면서 해서 조금 벌어서 저 용돈 쓰려고 나오고 오지
그러더라고. 막내라서 그러나 틀리더라고. 그런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해보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너무 이쁘죠. 너무 감사하고. 에서 그 뭔가 조금 각박한 그런 삶을 그런 직장에서 계속 근데 살긴 살아야 할 것 같은데 뭔가 한 번쯤은 이런 시골에서 디자인 일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확실히 디자인을 뭔가 좋아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디자인 직무에 있어서 그리고 또 시골의 이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 매일매일 산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산책하면서 좀 뭔가 힐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시연님 다 했어요? 1, 500? 아, 저 오늘 해야 할 거는 다 했어요. 내일 할 것도 있죠? 모르겠어요. 아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도시에서 살 때는 이런 여유 있는 산책이 취업 준비, 스펙 쌓기에 밀려 곧잘 사치라 여겨지곤 했다는데요. 지금은 자연스런 삶의 동선이 됐습니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밤에 보면 별도 잘 보여요. 별이 진짜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도시나 이런 데 살 때는 이렇게 올려다볼 일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기는 딱히 보겠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별이 진짜 많아서 그거 보러 산책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일하고 딱 끝나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평안을 많이 느꼈고 언제 한번 저한테 누가 한산하고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제 삶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맨 처음 마을에 들어선 이 공간은 산기술학교의 고향이라 할 수 있겠군요. 그 시작점에서 다시 초심을 다잡으며 청년들은 또 다른 도전을 꿈꿉니다. 모든 친구들이 인생의 그런 삶의 뭔가 배움을 얻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많은 부와 많은 명예가 따르지 않더라도 제 자신의 떳떳하고 제 자신이 만족하는 일이면 네 저는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마을 연수와 같은 수평적인 어떤 마을 연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곳은 이제 전통주를 가양주로 빚어온 산산소곡주의 고장입니다. 이 산업을 전통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개발을 해서 이제는 건실한 어떤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곳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효율이 앞서가는 시대. 그 속도를 누구보다 열심히 따라가던 청년들이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한산한 시골 마을 한산면에서 찬찬히 삶을 돌아보고 문화와 전통을 익히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당신이 꿈꾸던 오늘인가요? 라고. 김치는 사먹자.